안검하수로 인한 쌍꺼풀 수술하면 병원비와 수술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과연 사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검하수, 눈꺼풀 처짐이란 눈꺼풀이 아래로 처져 눈동자를 덮는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근육질환입니다. 안검하수가 있는 환자의 특징으로는 눈꺼풀을 위로 들어올리기 위하여 이마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이마를 위로 들어올리고도 정면을 쳐다볼 때 턱을 위로 쳐들게 됩니다. 안검하수는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선천성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후천성으로 나눠지는데요. 안검하수 수술이란 눈꺼풀을 올려주는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을 치료하는 수술이 바로 안검하수입니다. 시각계에 의한 수술은 이렇게 약물 주입 수술은 제외가 되는데요. Nope. 생명보험에서는 1조에 해당이 되며 손해보험에서는 질병 수술비 또한 실손보험에서는 병원비가 보상이 됩니다. 단 근육층까지 수술한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수술이 지급이 받을 수가 있으나 근육층이 아니더라도 제가 올린 자료 중에 절제, 절단 등에 대한 등에 포함이 되므로 가능하겠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은 알면 보상을 받고요. 모르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단순한 미용의 목적으로는 쌍꺼풀 수술은 보상이 제외되지만 안검하수에 의한 쌍꺼풀 수술은 가능하니까 이 점 놓치지 마시고 한번 조회하신 후 숨은 보험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안검하수 및 쌍꺼풀 수술에 대한 보험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